세종경원 87년도 18번. 심장이 몇 차, 수술을 한 것을 볼수 있고요. Right ventricle에서 나가는 그 pulmonary trunk 자리에 이렇게 그라프트가 있고요. Ascending aorta가 있는 자리에 에올타가 있긴 한데 매우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에올틱 아트레이저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풀마넬 트렁크에서 디센딩 에올타로 가고 PDA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어센딩 에올타를 역류해서 코로나리 퍼퓨전이 되는 하이퍼플라스틱 레프트 하트 신드롬인데 이 환자에서 결국 그 싱글 그리고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에서 BT션트를 right pulmonary 아터리에다가 수술을 했고 그러면서 pulmonary 아터리를 끊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 그 right ventricle에 붙어있던 pulmonary 아터리를 끊어서 이 blood flow는 BT션트를 통해서 가도록 해놓고 그리고 right ventricle에서 나가는 이 그 아터리를 에올타로 바꾸기 위한 그 시술을 한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디센딩 에올타로 연결되고 코로나리 퍼퓨전을 하게 하고 폴모나리 아트리는 BT션트로 가서 장차 폰탄 오퍼레이션으로 가서 그 SVC를 이 뒤쪽으로 연결해주는 그 폴모나리 아트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진 다음에 그렇게 그 시술할 단계로 간것 같습니다. 벤티큘라 매스를 보면은 라이트 벤티클이 여기 있고 레프트 벤티클은 이렇게 슬릿처럼 작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하이퍼플라스틱 레프트 하트 신드롬 케이스죠.